안녕하세요. 2023년 개몇 년에 우리 소띠생들 분들 나가는 삼재에 이별서, 금전 손실, 이동 문서 뭐 성취보다는 실패수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 지나서 이제 2004년, 2005년 그때부터 하나하나 풀러나가는 시국이에요. 행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뭐, 예를 들어서 금전이나, 뭐, 내한테 갖고 있는 문서나, 뭐, 신변증이나, 그런 걸 차분히 하셨다가, 내가 올해 문서를 잡고 싶어. 뭐, 2023년에 문서를 잡고 싶어. 그러면 조금 미뤘다가, 내 후년, 응? 그 시기를 봐서 내 후년에 문서를 잡았으면 좋겠고, 올해는 내가 조금 뭐를 해볼란다 생각을 한다면, 가을 정도 시기 돼서 해보지. 그냥 지금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역으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 내가 2023년, 2024년, 2024년부터는 내가 향후 내 노후 5년은 그냥 걷든 없이 간해라고 생각하면 돼. 5년이요. 5년이 되게 나한테 좋은 기운을 돌려주고 5년 동안 내가 편안을 살수 있는 해라고 생각하시고 1년만 고생스럽더라도 1년만 잘 버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